안녕하세요, 덩진아재입니다. 속도 조절기입니다. 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기고요. 자전거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24V, 36V, 48V가 있고요. 예, 여기가 전원 버튼, 배터리 전량 칸 하나 둘 셋. 얘는 전압이 있어요. 고정 전압이 있어서 전압에 맞게 써야 됩니다. 24V입니다. 36V, 48V까지 있고요. 그 다음에 넘겼을 때 선이 짧은 게 있어요. 선이 좀 길죠. 선이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. 내가 그냥 단순하게 수리할 때는 선이 짧아도 상관없어요. 근데 내가 뭔가 새로 설치할 때는 선이 좀 길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키파스선, 전원 온오프선, 전원 온오프선이겠죠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속도 조절을 담당하는 빨간색과 만색, 흰색선, 스쿠터식이고 이렇게 됩니다. 전기 자전거용에 많이 들어가고 스쿠터 수리용이나 저가 부품에 많이 들어갑니다. 왜냐면 얘들은 이렇게 짬박이 하나 둘 원칸 두칸 쓰리칸으로 된 건 저가로 들어가고요. 여기 계기판이 들어간다, LCD 계기판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가, LCD 계기판 중에 칼라로 들어간다 그러면 고가로 보시면 됩니다. 얘들은 자기가 이런 게 들켰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원가를 좀 절감하려고 그냥 기본적인 스로틀을 넣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칸이 있는 것들은 계기판 단가가 좀 쌉니다. 전체적인 키트도 조금 쌉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전진아재였습니다.